전격 효과까지 와커요. 1986년 정통 헤비메탈 사운드를 가요계에 선보이며 본격 데뷔한 신하위. 특히 크게 라디오를 켜고는 임재범 씨의 강렬한 보컬이 매력적인 신하위의 대표곡이죠. 신하위의 레전드가 많아요. 서태지 씨, 김종서 씨. 예. 신하위의 라이벌 부활, 백두산도 이 시기에 데뷔해서 한국 락의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이끈 바 있습니다. 우와, 와, 이 기록은 진짜 레전드다. 아주 특별했던 합동 무대였죠. 우와, 태훈이 형. 이후 음악적 동료들과 다양한 팀을 꾸리며 락 스피릿을 꾸준히 외친 임재범 씨지만 90년대가 되며 락의 시대는 저물어갔고 그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연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음악을 한 놈이거든요. 용의 발톱을 보았나 봐서 흥순지로 치고 있는 것 같다. 임재범 씨가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 전 한 영화에 출연했던 사실 아시나요? 오! 어머어머, 재밌는 기사라도 있습니까? 김지화 씨죠? 만약 목격자가 신원을 밝힌다면 당신 누구야? 남의 뒤를 캐는 사람이죠. 수려한 외모와 안정적인 딕션 놀라운데요. 노래를 통해 음악적 분위기는 물론 꽃미남 팝 발라드 가수로 완벽 변신한 임재범 씨.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며 가요 차트 석권은 물론 6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알렸지만 그는 돌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잠적하고 맙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락 쪽으로 아꼈던 팬분이 네. 그 판을 다 산산조각 내서 소포로 보내오신 적이 있어요. 네. 망연자실 그 상태였어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모양이다. 동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뜩이나 스스로 배신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네. 다 버리자 그냥. 다 버리자고 가버렸어요 그냥. 혼자? 예. 네. 오대산으로? 네, 혼자 산에 그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1년 동안 혼자 산 속에 있었어요. 1년의 잠적 끝에 돌아온 임재범 씨 한 인터뷰에서 당시 심정을 밝혔는데요. 증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증발이란 단어 자체가 날라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제가 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증발을 하지 않고 다 말랐습니다 이제.